안녕하세요. 모스티브 마스터 에듀케이터 차지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퓨어한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겨울 정원을 연상시킬 수 있는 퓨어 다할리아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퍼레이션과 베이스 젤까지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컬러로 이지 화이트와 탑젤을 믹싱해서 퓨어한 화이트 컬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비율은 이지 화이트보다 탑젤을 조금 더 많이 덜어서 믹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스퀘어 브러쉬 6호를 사용해서 퓨어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도포했으니까 LED 15초, UV 20초 각 큐어링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모스티브 에스닉 EN05 크림슨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플라워 디자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아트 브러쉬 1호. 보통 브러쉬 끝을 모아서 라인으로 쓰기도 하지만 브러쉬를 펼쳐서 이렇게 둥근 꽃이나 라운드 브러쉬로도 사용 가능한 브러쉬입니다. 먼저 작은 사이즈로 2개에서 3개 정도만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터치를 해서 이렇게 브러쉬에 결이 남도록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LED 15초, UV 20초간 각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퀘어 브러쉬 6호 사용해서 퓨어 화이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양은 소량만 해서 밑에 있는 플라워 디자인이 살짝 비치도록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LED 15초, UV 20초 각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아트 브러쉬 1호 사용해서 첫 번째 그렸던 플라워 디자인이랑 살짝 겹치도록 플라워를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플라워가 원콧으로만 디자인되기도 하고 브러쉬에 터치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꽃에 결이 많이 살아있는 게 특징인 아트입니다. 다시 LED 30초, UV 1분 큐어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퍼펙트 라이너 젤 화이트를 이용해서 테두리 라인과 비가 내리는 듯한 표현을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 사용할 만큼의 양을 덜어주시고, 브러쉬는 0.6호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이번에 나온 롱라이너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0.25 라이너 브러쉬보다 60%가량 길어진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브러쉬의 3분의 2 지점까지만
젤을 묻혀주신 다음에 전체적인 테두리 라인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보통 패턴 아트나 플라워 디자인을 했을 경우에 아트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 라인을 많이 그려서 아트를 하시는데, 이제 조금 짧은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긴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더 쉽고 빠르게 아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라인이 다 그려졌고요. 이제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먼저 브러쉬에 힘을 빼시고 가볍게 쓸어 내려주세요. 너무 선명한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기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퍼펙트 탑젤을 이용해서 파츠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미경화가 남지 않는 모스티브 퍼펙트 탑젤을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도포해주세요. 파츠나 수화를 올리실 때 이제 탑젤을 조금 두껍게 올리시게 되면은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얇게 한번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생긴 참스톤을 이용해서 데코를 하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다른 참스톤들을 원하는 부분에다가 군데군데 가볍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큐어해 주시면은 글루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파츠를 붙이실 수가 있어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퓨어 다할리아 아트가 완성되었습니다.